다섯번째 네, 다섯번째 예, 경기, 다섯 번째 경기. 챌린저스 대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의 경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오도 전달을 못 받아서 오도는 발... 이건 김필규입니다. 쳤습니다. 마이크스 앞에 안타.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는 이필규 타자. 이구 좋습니다만 마이크스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추고 공 뒤로 빠졌어요. 3루 주자 여유있게 한 점 먼저 선취하는 예.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자 좌익수 중견수. 아 좌익수가 됩니다. 쳤습니다. 코스 좋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승부가 잘못 전달되면 쳤습니다. 우익수 방면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 쳤습니다. 우익수 우익선상 앞에 안타. 자 커트를 했고요. 2루 주자는 3루까지 여유있게 호밍 한 점 추가하는 챌린저스. 1루 주자는 3루까지 이제는 4번 타자 쳤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가 되나요? 갈랐습니다. 좌익수 7을 넘기는 안타. 공은 펜스까지 올라가고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호밍. 2루 주자도 3루 돌아서 호밍. 자 타자 주자 3루까지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여유있게 호밍하면서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2루. 아 왜 2루 안 던졌을까요? 아 2루 또 빠졌어요. 1루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오나요? 홈까지? 호밍 한 점 더 추가하는 챌린저스. 빠른 볼로 찍을지 찍었습니다. 아 빠른 볼로 찍은 걸 중견수 빠쳤어요. 그 사이 타자 주자 1루 돌아서 2루까지는 못가네요.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쳤습니다. 아 1루관을 끌었네요. 우익수 앞에 안타. 주자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호밍. 한 점만에 하는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 자, 주자들 뛰었고요. 3루로 길게 공 빠졌어요. 뛰나요? 잡히나요? 자 홈승부 그 사이에 올고 가야 되는데 쳤습니다. 코스 좋습니다. 김변수 앞에 안타. 공 빠졌어요. 자 타자 주자 1루 돌아서 2루까지 2루 돌아서 3루까지 자 3루 돌아서 홈까지 가나요? 홈까지? 아 유격수가 송구가 좋네요. 쳤습니다. 3루관을 가르는 안타. 3루 주자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인천 퍼펙트. 쳤습니다. 코스 좋은데요. 유격수 잡아서 유격수 떨구고 1루로 1루에서 또 빠졌어요. 자 2루에 있던 주자는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인천 퍼펙트. 좋습니다. 3루 라인 좌익 선상 라인을 쭉 뚫고 펜스까지 올라갑니다. 자 주자들 한 명씩 다 들어왔고요.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쳤습니다. 좌익 수적 좌중간 갈랐습니다. 펜스까지 올라가고 3루 주자 노민. 타자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갑니다. 3루에서 아우! 자,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의 오더지에는 네. 대기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타가 들어오면서 부정 타자가 발견이 됐고 인천 퍼펙트에서는 대기 명단에 있는 줄 알고 대타로 썼는데 이게 이제 저희 기록실에서 기록위원께서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
오더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장배는 공정하게 경기를 네. 진행을 하고 규정대로 경기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네. 다음 경기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